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년후는 어떤 것이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말년이라는 게 사람마다 각자 이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말년을 기준으로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평균 수명이 뭐 요즘 아시겠지만 거의 8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 80한 5세를 전후해서 남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이것을 평균 수명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년하면 60대 이후가 일반적으로 말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평균 수명이 85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세 시대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최대 수명은 100살이면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또더 늘어나서 120살에서 무려 15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말년의 기준이 60대 이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게 한뭐 80대 정도로 또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말년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의 기준이 과거에는 이 60만 살았어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했기 때문에 옛날은 말년운을 한뭐 50대부터 말년운으로 봤어요. 계속해서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말년이 어디다 이것을 정의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60대 이후의 운을 말년운이라고 본다고 하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도 그리고 월, 일, 시이네 가지를 가지고 각네 가지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 8개가 있어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말년은 그 사람의 이 시간이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또 사주대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주팔자가 있어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내가 말년운이 좋고 사주가 좋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주팔자대로 살지 못하고 집의 기운 풍수적인 기운이 안 좋아서 흉지로 가서 잘못된다든지.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갖고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사주가 괜찮은데 자식이나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내 사주가 좋아도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사주팔자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지 사주팔자가 좋은데 왜안 좋은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팔자를 100%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사주라는 것은 정말로 많이 보면 60에서 70 정도 보장을 하지만 나머지 30, 40%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물이 끓는 점, 그런 것을 일종의 비등점이라고 하잖아요. 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서 물이 끓여야 음식이 익는데 예를 들어서 막 95도라 아니면 97도 막이 정도 됐다 그러면 엄청 뜨겁긴 하지만 설 익게 됩니다. 팔팔 물이 끓어야 음식이 익게 되는데 불과 3% 내지 5%가 부족했는데 결국은 음식을 제대로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주에서 본다고 하면 60, 70%도 큰것 같지만 나머지 30, 40%가 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손금을 말하는 수상, 그리고 상대 배우자 운, 그리고 부모덕, 조상덕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또 가상이라고 하는 풍수는 집, 이 집의 운기에 따라서 또 조상의 묘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환경이에요. 하지만 이 사주의 연월 일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년 운이 좋으려고 하면 결국 사주의 운세 운기도 좋아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 다른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 운이 좋은 사주는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사주 위에 부족한 것은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든 아니면 개운법에 의해서 바꾸려고 어떻게 해보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주의 팔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쉽게 이해하겠지만 혹시 사주를 몰라도 아 운이라는 게 이렇게 결정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0대 이후가 말년이라고 하면 사주에서는 태어난 연도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있고요. 월은 태어난 달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날이 제일 중요해요. 생일이.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바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말년운을 나타내는데 보통은 60대 이후, 요즘 같은 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년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한 65세 이후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각자의 연월 일시가 있는데 주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제 근묘 화실법에 의해서 뿌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꽃이 되고 나머지 열매가 되는데 사주에서 이것을 근묘 화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뿌리는 주로 어렸을 때 초년 시절과 그리고 조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주로 나타날 때 이 연주를 보고요. 이거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 부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자리고 그리고 청년 시절이고 이 일이 나와 배우자 자리 또 나 그리고 이게 중장년 시절이고 이 시간이 바로 말년을 나타내고 또 말년과 함께 자식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꽃을 피웠으며 열매가 맺히니까 나를 기준했을 때 열매는 뭐예요? 자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줄기가 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가 되는 거고 그 부모의 뿌리가 되는 것은 조상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 말년의 자리가 이 시간이 잘 타고났으면 대체로 말년복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시간이 좋다. 그래서 시간이 좋은 시간에 타고났다. 그렇다고 하면 말년운이 대체로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운이라는 건 크게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대운이라는 것은 일단 이 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10년마다 운이 바뀌는 거고요. 이것은 1년마다 바뀌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좋아서 흘러갈 때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운이 간다 그러면 역시 대운도 초년부터 해서 중년, 말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말년의 기운이 좋다. 이 운. 운은 대운과 세운이 같이 좀 더 좋고요. 대운은 좋은데 세운이 나쁘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대운은 나쁜데 세운이 좋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운과 세운이 다 나빠버리면 말년도 나쁘고 근데 시간은 좋은데 또 운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고 이 운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면 나쁜 일, 예를 들어서 시간에서 건강운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이 대운에서 말년 지나가면서 재물복이 나쁘다 그러면 돈복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은 좋아도 돈복이 나빠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60대 이후 65세 말년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사실은 이 건강운이 말년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60대, 70대, 80대가 됐는데 돈도 많은데 몸이 너무 아파요. 병, 중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치는 게 사실은 말년운이 좋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건강운이 몸이 안 아프고 체력이 좋고 그리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또 배우자한테 부담 안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첫 번째 말년운이 좋은 건데 그게 건강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필요한 게 있겠죠. 돈, 이 재물이 필요해요. 돈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마다 이 운이 다 달라요. 누구는 재물복을 원할 것이고 누구는 건강을 원할 것이고 건강운 그리고 또 배우자가 좋았으면 좋겠다. 배우자 운, 부모 운, 아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명예, 직업이 좋으면 좋겠어. 그러면 명예나 직업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 말년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자식운이에요. 자식. 자식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처럼 뭐 대가족화 시대에 같이 살 때는 정말 한 집에 살으니까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자식을 신경 많이 썼겠지만 요즘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뭐냐? 나이 들어서는 사실 뭐 명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 들어서 부모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뭐 돌아가실 나이도 됐겠고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는 사실 배우자 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에 잘하면서 배우자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배우자 덕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 재는 왜냐면 내가 혹시라도 말년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비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뭐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말년이 좋은 것은 첫 번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재물이다. 세 번째는 뭐 자식이 잘 되면 좋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년운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시간을 잘 타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운,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 대운과 세운, 시간은 어떻게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사주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말년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운이 왔을 때 재물복이 들어오고 어떤 운이 왔을 때 건강이 좋아지고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좋고 이 운, 대운과 세운이 좋은데 여기에 또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이건 뭐냐? 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운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좋아도 내가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물운이 가만히 있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60, 70, 80 넘었어도 내가 그래도 경제활동 하려고 하고 뭔가 재테크 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이게 받쳐주는 것이지 사주에서 그냥 운이 온다, 건강운이 좋고 재운이 들어온다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운에서 받쳐주고 사주에서 받쳐주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노력,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뭐냐? 말년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운에서도 받쳐주면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결국은 말년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돈도 있으면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00세 시대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일단 이 우리 사람이 어떤 약 같은 거, 생약 같은 거, 사람이 연구해도 못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줄기세포 옛날에 한참 나오다 지금 들어갔지만 어떤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또 연구를 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뭐 나중에는 뭐 이 간도 바꿔 끼고 장도 갈아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일부 하긴 하지만 그런 시대가 와서 결국 뭐냐 자동차 기계 부품을 바꾸듯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의학과 의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수명만 늘어나면 뭐하냐 수명은 늘어났는데 돈도 없고 빌빌거리고 비참하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게 재물이에요. 건강하면서 재물이 있으면 일단은 말년복이 좋다. 뭐 다른 운, 뭐 자식들도 잘 되면 좋고 배우자도 오래 살면 좋고 여러 가지 다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과 그리고 돈, 복, 재물 그런 것 플러스해서 본인의 그것을 지키고자 아니면 뭔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사주에서 이 그렇다고 하면 재물 운과 건강 운이 어떤 운이 왔을 때 좋은지 이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